문짝 하나하나 정성껏 닦고 손질하는 가구 디자이너 양웅걸.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지금 가구를 배치를 해보는데 여기가 저희 이제 대정 쇼룸으로 사용이 될 곳이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를 했을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한테 제일 좋게 예쁘게 보일 수 있는지 막 이래저래 가구를 지금 배치를 해보는 중이에요. 이곳은 가구 디자이너 양웅걸의 작품만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인 셈입니다. 그중 특별히 마음을 주는 이 가구, 바로 제주 전통 가구인 살레입니다. 현대 가구 디자이너인 그에게 살레는 새로운 또 하나의 시선을 갖게 했습니다. 약간 살레장뿐 아니라 제주 전통 가구를 처음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이 뭐냐면 다른 지역 전통 가구에 비해서 되게 장식이 하나도 없고 되게 소박하고 좀 단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화려하지 않아서 좋고 그러니까 너무 담백하고 더 이상 이제 뺄 게 없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레장을 비롯한 제주도 전통 가구에 그때 좀 눈을 약간 시선을 두기 시작한 거죠. 제주 전통 목공예와 현대적 디자인의 만남. 가구 디자이너 양웅걸이 꿈꾸는 그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모락모락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작업을 시작하려는 모양입니다. 보통 아침 10시가 출근 시간이죠. 작업실 난방이 전혀 안 되다 보니 온기를 넣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실 목공예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밭들 사이, 인적이 드문 이곳에 작업실을 마련했는데요. 감귤 창고였던 돌집의 느낌이 좋아서 첫눈에 마음에 들었답니다. 하지만 워낙 낡은 데다 습기도 많아서 목공예 작업에 어려움이 컸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옮길 수도 없는 처지. 이제 불편함도 견딜만 하답니다. 제가 제주도로 다시 온 게 한 3년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사용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용하는 귤 창고는 아니었고 되게 오래된 그래서 거의 낡은 창고였는데 제가 이제 들어와서 주인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작업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제주도 돌창고가 외관은 되게 운치도 있고 훌륭한데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되게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지붕공사를 하기 전에는 비가 계속 들이새서 습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나무에도 변형이 많이 왔었고요. 처음에 그런 불편함들을 겪었는데 또 이제 불편함도 겪다 보니까 거기에 또 적응을 하게 돼서 다른 이제 방법들을 이제 찾게 됐고 지금 완전히 적응을 한 상태라서 큰 뭐 불편함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웅걸 씨가 나무 대신 펜을 들었네요. 이리저리 선들을 그려보는데 낙서 같기도 한 이 작업은 대체 무엇일까요? 웅걸 씨는 새로운 가구를 디자인할 때 처음부터 나무를 잡지 않는답니다. 스케치가 디자인의 첫 단계인 셈이죠. 연습장에다가 지금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하고요. 뭐 이런저런 낙서 같은 걸 좀 해보고 있어요. 제가 가구나 소품을 디자인할 때 하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의자라는 카테고리를 잡으면 막 이런 선들을 되게 여러 개를 그려보거든요. 이렇게도 그렸다가 뭐 저렇게도 그렸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보다가 뭔가 구조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좀 괜찮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작업으로 한번 해서 3D 작업을 해보는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낙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새로운 가구를 디자인할 때는 이런 과정을 거의 거친다고 보면 돼요. 약간 기존에 했던 작업들은 어쨌든 도면들이 있으니까 그건 바로 재료 준비를 해서 제작에 들어가는데 새로운 작업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웬만하면 거의 거치고 있습니다. 나무는 생각처럼 다루기 쉬운 재료가 아닙니다.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고 특히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뜻대로 다룰 수 없을 때가 많죠. 이건 이제 수압 대표라고 그래서 나무가 처음에 왔을 때 이 면이 고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면을 밑면을 이제 고르게 해주는 작업이에요. 수압 대표 말 그대로 손으로 눌러서 쓰는 대표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지나가면 대표날이 나무를 깎아내서 이 면이 이제 평탄해지는 거죠. 뜻대로 다뤄지지 않을 때 수압 대패를 누르듯 마음을 지그시 누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받아들여야 하듯 나무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대패질을 합니다. 깎고 다듬고 잘라내고 모든 과정은 몸을 써야 하는 일. 어찌 보면 고되고 힘든 직업입니다. 목공예가의 명함을 버리고 가구 디자이너로만 살 수도 있지만 웅걸 씨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나무가 좋았고 목공예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작업을 선택한다면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되게 멀리까지 튀니까 뭐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아프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엄청 많이 날리니까요. 2004년 처음 목공에 입문한 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고 2012년 경기도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가구 스튜디오의 문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가구 주문과 수입은 늘었고 명성도 얻었지만 몸은 지치고 피곤하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처음처럼 다시 즐겁게 일하기 위해 제주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어렵고요. 예, 그 1월 달에 오시면 됩니다. 그 원하시는 목재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네, 뭐 견적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전화가 뭔가요? 가구를 막 견적을 받아볼 수 있냐고. 그래서 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작업실 방문해도 되냐고 이제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연락처 남겨드리면 그거 뭐 사진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뭐 견적을 좀 받아볼 수 있는지. 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계속 주문이 뭔가 늘어나고 있나요? 서울에서 활동할 때에 비해서는 제주도 와서는 주문이 대폭 줄었죠. 뭐 수입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으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취미활동도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집사람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어쨌든 산하고 바다하고 그 자연이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서울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리웠었는데 제주도에 와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시 서울 가서 살래? 하고 물어보면은 아니라고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제주에서의 삶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치가 나온 새로운 디자인은 컴퓨터 3D로 전환해보며 완성합니다. 사실 웅걸 씨와 달리 디자인 전공자는 목공예를 직접 하지 않고 외주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뭐 구조나 이런 선 같은 게 나오면은 이제 3D 작업을 한번 해보죠. 3D 작업을 통해서 약간 비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요. 그러니까 손으로 그림 그리면 이게 뭐 실제로 만들었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3D 작업을 하면 예, 치수들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실제로 완성됐을 때 그런 비례감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3D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작업이 끝나면 이걸 토대로 그러니까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형 작업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좀 다루기 쉬운 소재로 스티로폼이나 나무젓가락 이런 것들로요. 그리고 그게 또 괜찮으면은 이제 본 작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3D 작업 통해서 수정할 거 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작업들이 계속돼서 나중에 최종 작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과 목공예를 모두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목공예를 더욱 잘하기 위해 디자인을 공부했기에 문걸 씨는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었고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점도 있습니다. 디자인과 제작을 혼자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습니다. 낮에는 가구를 만들고 밤에는 디자인을 하니 몸은 축나고 지칠 수밖에 없었죠. 가끔 대형 가구 작업을 할 때는 동료 목공예들과 함께 협업을 하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작업을 선호하는 웅걸 씨. 그러다 보니 제주에 온 후에는 소반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이 많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작업이라 부담이 덜합니다. 제가 그 소반 작업을 하는데 그 소반을 쓰이는 상판이고요. 이게 그 샌딩까지 마감이 되면 이제 오일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천연 오일 마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하면서도 유려한 선이 돋보이는 소반. 특히 청화 소반은 도예가와의 협업입니다. 디자인과 계획에만 2년 넘게 공을 들였고 다행히 인기가 높습니다. 이렇게 목수, 디자이너, 가구 제작사까지 1인 3역을 소화하는 웅걸 씨는 어떻게 목공예를 하게 됐을까요? 이 오랜 화면 속 춤추는 사람들 속에 웅걸 씨가 있습니다. 웅걸 씨는 춤을 좋아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20대 초반까지 제주에 잘 나가는 비보이였습니다. 맥스플렉스라는 비보이 팀 멤버로 전국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가게 됐고 군에서 목공을 배우게 됐는데요.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목공은 운명이 됐습니다.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비보이 활동을 했었어요. 비보이를 한참 하다가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두 개를 놓고 이제 고민을 했죠. 군대를 갈지 비보이를 할지 고민하다가 어쨌든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모르게 공병으로 차출이 돼서 갔어요. 그 부대를 돌아다니면서 공사를 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우연히 또 목공병을 하라고 당시 말년병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손으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알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공이. 그래서 남들은 뭐 힘들게 보낸 2년을 되게 즐겁게 보냈죠. 그리고 전역할 때쯤에 다 하는 고민인데 사회 나가서 뭐 할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딱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비보이하고 목공인데 두 개를 놓고 또 막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죠. 근데 비보이는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거니까 좀 한계가 빨리 올 거라 생각이 들었고 이제 목공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수소문도 하고 뭐 인터넷도 검색을 해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지금의 스승님을 이제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목공을 이제 제대로 시작하게 된 거죠. 나무와 사람들이라는 목공 동호회에서 본격적으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혼자서도 나무 가구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됐지만 웅걸 씨는 디자인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열망으로 다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공방에 이제 갔죠. 그때 고시원을 잡고 공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다시 톱질 하는 것부터 가구가, 그러니까 목가구가 만들어지는 뭐 제작 기법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게 됐고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남들이 부탁하는 것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전시회 같은 데 가보면은 그 다양하고 예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예쁜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번 느낀 거죠.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또 그 예술대학교 가구 디자인 학과가 있는
학교가 있어서 거기로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가구 디자인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나무를 계속해서 다뤘어요. 왜냐면 주변에서 같이 들어간 신입생들은 제가 이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막 놀라기도 하고 주변에서 막 우와 뭐 이런 소리도 해주고 그런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좀 우쭐감하고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나무를 다룬 거죠. 그때쯤에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목가구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학교를 온 거냐? 아니면 가구 디자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온 거냐?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를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반강제로 나무가 아닌 다른 소재를 이제 쓰게 된 거죠. 뭐 알루미늄이나 뭐 가죽이나 뭐 도자기나 이런 것들을 써봤는데 나무가 갖지 못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걸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작업들도 사실 그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초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본격적으로 목공예를 배운 때로부터 10년을 기념하는 개인전.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을 비롯해 국내외 다수의 전시 참여. 가구 디자이너이자 목공예가로 웅걸 씨의 날개는 세상을 향해 훨훨 날았습니다. 공예진흥원 추천 작가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인테리어 전시회 중 하나인 파리 메종 오브제에도 참가를 했었죠. 하지만 쌓아올린 눈부신 이력만큼 지친 몸과 마음은 웅걸 씨의 발길을 고향 제주로 이끌었습니다. 좋았어요.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한 웅걸 씨의 가구 쇼룸입니다. 가구를 살 때 보통 고객들은 실물을 보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가구 디자이너에게 쇼룸은 중요한데요. 웅걸 씨는 어머니의 사무실을 쇼룸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하는 고집센 아들을 언제나 응원해준 어머니에게 웅걸 씨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줍니다. 이번 여름에 저 곽지해수욕장이랑 저 월정해수욕장에서 뭐 서핑 촬영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온 드라마가 나왔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좀 눈에 익숙한 테이블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제가 예전에 제작했던 이제 덥석 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인데 예전에 제주도 오기 전에 한옥 갤러리에다가 그 덥석 테이블 납품을 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한옥 갤러리가 이번 극 중에 주연 배우의 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봤는데 좀 반갑기도 하고 옛날 사진도 좀 찾아보게 되고 그랬었습니다. 간결하지만 아름다운 나무 조명. 드라마에도 등장하는 덥석 테이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어머니는 아들의 이런 작품들을 알리고 보다 편하게 고객들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흔쾌히 사무실을 내줬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려왔을 때 손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 보니까 뭐 호텔 커피숍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커피숍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밖으로만 다니면서 자꾸 시간을 잡아서 다니는 거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여기 부동산 사무실을 내 혼자 쓰니까 전시도 하면서 여기를 이제 커피숍 대신에 여기서 미팅을 하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이래갖고 저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했더니 전 좋은데요? 이제 이래갖고 결정을 해서 그때는 이제 썬팅지를 싹 벗겨버리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적극적으로 밀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얘가 성공을 한다 안 한다 이거보다도 하고 싶은 거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제 성격상 자기가 워낙 이걸 좋아하고 하니까 또 옛날부터 그림 그린다던가 이 손재주가 좀 뛰어났어요. 웅걸 씨는 간결하고 실용적이면서도 공예적인 요소를 갖춘 가구 디자인을 추구합니다. 최소한의 구조를 갖춘 의자, 테이블. 그러면서도 손으로 정성을 들인 아름다운 선과 각도를 만들어내고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고민을 하죠.
또 나무를 기본으로 알루미늄, 도예 등 다양한 소재와 매칭하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구조적인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의자 작업을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의자라는 게 되게 간단한데 그 두께나 뭐 길이에 따라 가지고 그 강도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막상 앉아보면 굉장히 편안하다던가 그런 쪽에 그 가구 디자인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나무랑 나무가 이제 맞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디테일들을 항상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노출시키는 거는 사실 뭐 외관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노출을 시킨 그 뭐 짜맞춤 같은 것들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가구 디자인을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디자인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해요. 몇 년간 계속해서 작가 활동을 해왔던 그 정보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새로운 디자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한 분야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끼리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작업을 했을 때 좀 새로운 디자인에 가까운 것을 구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다른 소재랑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가구 디자인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웅걸 씨는 작업을 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도구들을 챙겨서 정리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지금 서울 전시 가려고 하는데 전시 준비 다 끝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가량 작업실 비우니까 지금 뒷정리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전시회에서 어떤 네. 작품들을 선보이시나요? 서울 전시 선보일 작품은 이제 제주도 전통 가구 중에 산례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산례장을 복원한 거 하나하고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제작한 산례장하고 그렇게 이제 제주도 전통 가구를 일단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제작했던 청화 소반 시리즈라는 게 있는데 그 후속작으로 이번에 새롭게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들을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 어림잡아서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이 전시회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제주에 오고 나서 일은 줄었지만 가구 디자이너로서 도태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요. 챙기는 물품을 보면 꼼꼼한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박스는 네. 서울로 같이 갖고 가는 건가요? 예, 서울 가져가는 건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전시 끝나고 나중에 이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포장을 하는데 박스 테이프를 쓰면 그 포장재를 못 쓰게 돼가지고 이 비닐 테이프로 저는 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물티슈는 항상 어디나 필요하니까. 전시 작품을 실은 트럭은 웅걸 씨가 직접 운전해 운반할 예정입니다. 포장한 가구들이 흔들리지 않게 다시 한번 단단하게 여맸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일주일 넘게 주인 없이 비어있을 작업실의 문단속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수에 가서 거기 도착하면 밤 10시쯤 되거든요. 거기서 하루 묵었다가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이번에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설렘도 있고 기대도 좀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세다 보니까 그 부분이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걱정 반, 뭐 기대 반 뭐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방증 보이시죠? 네. 사장님 배선적 하시고요. 네. 이거랑 이거 갖고 제 파란색 동봉이 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시는 공예 트렌드 페어.
매년 열리는 우리나라 최대 공예 박람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웅걸 씨는 이번 페어에 템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의 팀원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전시는 시작됐는데 웅걸 씨 작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 문짝이 이 프레임 안으로 해서 닦여가지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닦여야 되는데 문짝이 이렇게 휘면서 이렇게 문짝이 이제 변형이 생겨버린 거죠. 코엑스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주도의 기후랑 너무 달라가지고 나무들이 지금 적응을 좀 해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몇 시간 지나면은 다시 돌아오긴 할 거거든요. 오늘 안 되면은 이제 여기서 퇴근할 때 문을 열어놓고 퇴근해서 내일 와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죠. 괜찮은 거죠? 예, 괜찮고 만약에 안 괜찮으면 문짝을 따로 또 제작하든지 해야죠. 프로젝트 그룹 템은 각기 다른 분야의 예술가 4명이 함께하는데요. 서로 잘 맞고 소통도 잘 돼 5년 넘게 교류와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템 전시 잘해 봅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쨌든 이름, 팀 이름 정하고 처음으로 하는 건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려니까 되게 좀 그런데 아무튼 손님들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저희 다 좋은 성과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저 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템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첫 전시에 웅걸 씨가 마음먹고 내놓은 작품은 제주 전통 가구 살레. 그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로 인지도가 높은 청화소반을 새롭게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저희 이거 박선영 작가님하고 이번에 후속작인데 기존에 작업했던 거는 이 소반이에요. 이거는 도자기 상판이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가 나무잖아요. 이것도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사람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부분이 상판에 대한 크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크기도 키우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업을 했다는 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뒤집어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소반의 후속작을 이번 전시에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고 저희 한번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고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올지 뭐 기대도 되고 뭐 걱정도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양웅걸 작가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같이 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가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봤는데 근데 양웅걸 작가는 그 작품보다 그 제 성향을 너무 먼저 알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같이 그 인간적인 그런 교류하는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못할 수도 있었던 부분을 좀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같이 몇 년 동안 하게 된 것 같아요. 수백여 팀과 작가, 회사가 참여하는 공예 박람회.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전시에서 제주 전통 가구 살레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떠세요? 이게 제주도 전통 가구라는 거 혹시 오늘 처음 아신 거예요? 네,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이면서도 굉장히 모던하고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느낌. 그래서 되게 좋았었고 이게 마감 같은 것들이 디테일 같은 거를 되게 신경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세련된 그런 집에 요즘 유행하는 그런 유럽 가구랑 같이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에 대한 확신 그리고 앞으로의 길에 대한 방향이 어렴풋이 느껴지고 웅걸 씨의 가슴이 다시 설렙니다. 전시는 제가 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대중들한테 선보이는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업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이제 저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좀 자극도 많이 돼서 그 이후에 뭐 작업을 하는데 뭐 방향성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제 색깔을 내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제주도의 산례장을 제가 들고 나왔잖아요. 이 제주도 산례장이라는 것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그 제주도에 이런 가구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나왔는데 뭐 그런 반응들을 이제 보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정 쇼룸에서 오픈 준비를 하던 웅걸 씨는 옷을 챙겨 입고 외출에 나섭니다. 아, 이거는 제가 서핑할 때 입는 건데 날씨가 좋아서 차에 지금 널어놔서 말리는 중이거든요. 서핑도 하십니까? 네, 서핑 거의 파도 들어오면 매일같이 하고 잘하면 오늘 오후에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슈트를 이제 챙겨서 일단 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파도가 좋습니다. 길 옆에 차를 세워두고 웅걸 씨는 바로 슈트로 갈아입는데요. 타리장도 아닌 길바닥에서 자연스럽게 슈트를 입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제주에 내려올 즈음 서핑을 시작했다는 웅걸 씨. 제주 이주를 선택하는 데는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환경도 큰 몫을 했답니다. 파도를 탈 때 웅걸 씨는 행복합니다. 파도가 있는 날엔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서핑을 즐기고 아침 10시에 작업실로 출근하기도 합니다. 일과를 파도에 맞춘다고 할 만큼 파도가 좋으면 그는 바다로 향합니다. 서핑은 어쩌면 삶과 닮았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파도의 흐름처럼 삶에도 내리막 다음엔 오르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슬럼프로 내려가는 동안 욕심부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비하면 다시 성장하는 그날이 온다는 믿음이 웅걸 씨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목공예와 가구 디자인만큼 서핑은 삶에서 또 하나의 즐거움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깐 안 추우세요? 춥습니다. 추워요. 한 열흘 만에 한 것 같아요. 뭐 파도가 안 들어오기도 했고 뭐 일도 좀 바쁘기도 했고요. 서울에 있을 때 뭐 근처에 바다도 없었고 그때는 서핑을 하기 전이었고요. 제주도 내려와서 서핑을 이제 취미로 시작했는데 목공도 재밌는데 또 하나만 하다 보면 좀 지겹기도 하잖아요. 목공을 하다가 지겨워질 때쯤 와서 서핑하고 서핑만 또 하다가 좀 힘들어지면 가서 목공하고 두 가지 다 좀 즐기고 있습니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목공이죠.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제주 스타트업 육성 공간. 지난해 말 제2회 로컬 브랜딩 스쿨 중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제주 지역 장인의 잠재 가치를 발굴해 브랜딩 교육을 하고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인데요. 웅걸 씨는 지난 2019년 첫 번째로 지역 장인에 선정돼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날 웅걸 씨는 자신의 경험과 브랜딩 교육 과정 등을 통해 변화한 모습,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방향에 대해 강연을 했는데요.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일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로컬 브랜딩 스쿨의 장인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작년 뭐 소감 발표, 그리고 작년에 했던 프로젝트들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뭐 저의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로컬 브랜딩이라는 거를 딱 봤을 때, 어쨌든 이제 스타트업인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저도 이 일을 짧지는 않고 15년 가까이 했는데 계속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엎어졌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그게 반복인데 중간에서 지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 막 희열을 느끼기도 했는데 결국에 계속해서 버틸 수 있고 이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거는 그 원동력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할 때 되게 즐겁거든요. 아직도 즐겁고 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었고 계속 하다 보니 좋은 기회들도 얻어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한 것, 그러니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일들이 되게 즐거워서 뭐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일을 기분 좋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지만 섬세하게 고안된 문 장식, 묵직한 나무의 색감이 살아있는 은은함. 제주 전통 가구 살레의 특징은 질박한 가운데 드러나는 맵시입니다. 이 살레는 50여 년 목공의 외길을 걸어온 제주의 장인 현병묵 선생의 작품인데요. 현병묵 선생과 웅걸 씨는 로컬 브랜딩 스쿨의 지역 장인으로 함께 초대돼 인연을 맺었습니다. 서울 전시 성과도 전할 겸 웅걸 씨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 공예사는 그 제주도 살레장하고 전통가구를 그 만들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 곳인데 제가 이제 제주도 살레장을 제작하면서 궁금했던 점하고 얼마 전에 다녀온 서울 전시에서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거를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찾아뵀는데 또 마침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예전에 한번 왔을 때는 그때 어쨌든 작품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멀리서 한 발자국 떨어진 상태에서 봤는데 오늘 와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각하지 못한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을 했고 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계속해서 데이터가 축적되면 나중에 조금 더 그 자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웅걸 씨가 살레에 관심을 가진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목공예를 시작하던 초기 또 한 분의 목공예가인 양승필 선생의 살레를 보고 그 단순하면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겼지만 선뜻 실제 작업으로 옮기지는 못했었습니다. 제주로 온 지 3년. 제주에서 보내는 시간이 쌓이면서 웅걸 씨는 새로운 시선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것인데요. 바로 제주 전통 가구 살레를 알리고 조명하는 일입니다. 일단 처음 시작했던 거는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캡처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3D 작업을 통해서 도면화를 1차적으로 시켰고요.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서 현재 살레장을 제작하고 계신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직접 만나 뵙고 뭐 살레장에 대한 지금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문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코로나가 좀 진정되고 나면 나중에 민속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현대박물관 이런 데를 좀 방문해서 제주도의 뭐 가구들의 어떤 특색이 있고 뭐 그런 과정들을 좀 알아가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 다 조금 회의적인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그 당신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가치도 높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작업인데 이게 왜 회의감을 갖고 계신가 딱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제주도에는 이 가치를 알아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없다 보니까 당신들도 이게 업이 되는 게 아니고 주업이 따로 있고 여기서 이제 얻은 수입으로 나무를 구입을 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서울에서 활동을 했을 때 이걸 쭉 추이를 지켜보면 사실상 공예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의 살레장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도 뭐 목수나 아니면 디자이너, 작가들이 봤을 때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형태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거를 제대로 홍보만 할 수 있으면 그 가치를 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도 연락이 왔을 때 일부러 저는 제주도 전통 설례장을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 공예박물관 개관전에 출품을 하면 일단 제주의 설례장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게 또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발전 가능성은 좀 무궁무진한 것 같고. 오는 봄에 열릴 서울시 공예박물관 개관전에 살례를 출품할 계획인 웅걸 씨. 제주의 전통 가구를 알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앞두고 웅걸 씨의 마음이 바빠집니다. 제주 살례에 대한 자료나 계보가 없기에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의 살례는 사진을 보고 3D 작업을 통해 만든 도면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우선 재료도 주로 쓰는 수입나무를 이용했습니다. 일단 나무 색상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짙은 갈색이라서 되게 고급스럽고요. 일단 단단한 나무에 속한데 그 단단한 나무치곤 또 성질이 조금 순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제가 이제 즐겨 쓰는 나무고, 그리고 제가 하는 디자인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나무가 잘 안 자라요. 가구재로 쓰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수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외국에서는 나무가 되게 빨리 자라니까 그냥 가구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자들한테 이제 공급이 좀 원활해야 돼서 이런 수입목들을 즐겨 쓰고 있고요. 나중에는 우리나라 나무랑 뭐 제주도 나무로도 가구들을 제작해 볼 생각을 갖고 있죠. 제주도 가구들 작업하셨던 선배님들이 작업하신 나무들을 보면 느티나무랑 이제 벚나무가 있는데, 제주도 말로 이제 굴묵이랑 사옥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나무로 가구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안 자라다 보니까 지금 선배님들이 작업하시는 거는 이제 오래된 집을 허물었을 때 나오는 기둥이라던가 그런 데서 나오는 재료를 다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좋은 가구 디자인이라고 생각하는 웅걸 씨. 제주 살례는 그런 좋은 디자인에 더해 실용성과 예술성을 갖추고 어디서나 사랑받는 가구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살례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보이는 이 문짝의 홈이거든요. 사실상 뭐 전시를 해봤을 때도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작업하다 실수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재밌게 설명을 드리는 게, 문짝을 들어서 뺄 수가 있거든요. 제주도의 전통 가구들은. 그래서 이 홈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그 장인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제주도는 옛날부터 이제 금속 장석을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 문짝 자체에서 경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숙제 아닌 숙제를 이제 풀어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짝에 홈을 파서 문을 들어 올리면 이제 뺄 수 있는 형태의 문짝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짝은 제가 보기로는 이제 제주도의 다른 지역 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의 문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들도 보통 이제 나무로만 만들어진 문을 보면 보통 미닫이 문이에요. 이렇게 나무로만 만들어졌는데 여닫이 문이 있는 거는 제주도 전통 가구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제주의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제주만의 특징을 가진 전통 가구가 탄생했듯이, 제주에서만 만들 수 있지만 어디서든 인정받고 통하는 가구를 꿈꾸는 웅걸 씨. 살례는 웅걸 씨에게 제주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공예박물관이 내년에 이제 개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면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담당자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을 때 제주도 산례장 제가 이번에 제작한 것들을 출품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는 이 산례장 두 점이 서울로 가게 되고 5월부터 이제 개관전이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5월부터 7월까지인가? 한 두 달 반 정도 이제 전시가 될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은 게, 제가 작년에 이제 산례장을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번에 서울 코엑스 전시에도 이제 홍보를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시 공예박물관 개관전이라는 데 제주도의 가구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 산례장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보람찬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뭐 일단 이 제주도의 전통 가구를 관심을 가지고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이거를 지금은 흉내내기 단계에 불과한데 앞으로는 먼저 작업을 하셨던 선생님들하고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된 전통 가구를 제작을 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홍보하는 게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입목으로 계속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제주도의 목재로 한번 제작을 해보는 게 또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또 라인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제가 공부를 해나갈 방향이고, 또 다른 방향성으로는 제가 계속 해왔던 작업인 나무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소재하고 같이 잘 섞어가지고 잘 디자인되고 잘 만들어진 가구를 계속해서 제작해 나가는 것이 이제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제주 전통 목공의 명맥을 잇고 현대적 디자인을 더한 가구. 그 가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의 공간에서 오래도록 존재하며 사랑받는 가구를 만들고 싶은 웅걸 씨. 그 속에서 삶과 일이 모두 즐겁기를 바라는 가구 디자이너이자 목공예가 양웅걸의 작업은 오늘도 이어집니다.